8시 42분! 아, 지각이다, 지각이야, 지각! 지각했어, 큰일 났다, 와! 아, 여보, 왜 안 껴줬어? 엄마, 왜 안 껴줬어? 아니,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? 아, 내가 요즘 깜빡깜빡 해가지고. 엄마 때문에! 엄마 때문에! 아줌마가 안 깨워줘서 망했다! 이 아줌마야! 아, 엄마가 오늘 아침부터 새로 김치 담근다고 바빴어. 아유, 김치는 무슨 김치보다 철 깨우는 게 더 중요했잖아! 미사! 다음부턴 꼭 깨워줄게. 아, 엄마 미안해. 아, 늦었지만 밥 먹고 갈래? 김치도 새로 해서 맛있을 거야. 응? 밥 먹을 시간이 어디 있어? 회사 잘리면 당신이 책임질 거야? 엄마 때문에 당황했어! 아, 그 까빠 왜 밥을 안 먹고 가요? 아유,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? 늦었으니까 안 먹지! 아, 그러니까 왜 안 깨워줬어요? 아, 오빠 이럴 때 아니야. 선생님한테 혼난다니까. 빨리 학교 가자. 에? 왜 학교 가야 되는데? 아니, 이건 또 뭐래. 말자! 알았어! 출자! 에이씨. 여보, 미안해요. 자, 여기 아침밥 못 먹고 가서 힘들 텐데 도시락 사놨으니까 이거라도 가져가요. 아니, 늦어가지고 눈치 보여서 어떻게 회사에서 도시락을 먹어? 안 먹어! 회사 잘리면 당신이 책임질 거야? 당신이 안 끼워서 이런 거 아니야? 나 출근할게. 그러면 항상 하던 볼뽀뽀는요? 볼에 뽀뽀? 나 이번 노망 일어난 거야? 갑자기 웬 꼴값을 떨고 있어! 됐어! 나 늦었으니까 가볼게. 아이씨, 이거 회사 잘리면 진짜 어떡하려고 왜 안 깨운 거야 정말로! 새벽부터 일어나서 도시락 샀는데 아까워라. 다 버려야겠네. 애들이랑 남편이 나 때문에 많이 혼나는 거 아니야? 아, 미안해라. 드디어 다 했다. 아, 맞다. 빨래가 엄청 밀렸었지. 다들 급하게 나가느라 옷을 막 던져놓고 갔네. 아, 이걸 언제 다 치운다? 다 치웠다. 이거 리아 준비물인데 안 챙겨갔잖아. 선생님한테 혼날 텐데 아침에 내가 깨워주고 챙겨줬어야 되는 건데 이걸 어쩌지? 어쩔 수 없지. 내가 준비물을 챙겨주러 학교에 가야겠네. 어? 하트! 하트! 어? 어디서 엄마 목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? 뭐야, 엄마! 욕 쪽팔리게 왜 왔어? 그런 게 아니라 엄마가 너 준비물 안 챙겨왔길래. 아, 왜 시키지도 않은 짓을 해! 아이, 뭐야, 냄새! 아, 왜? 엄마, 옷에 김치국물! 아우, 냄새나! 쪽팔리게 말이야! 김치국물? 아, 진짜네? 아, 미안. 엄마가 몰랐어. 아, 엄마! 아이, 학교까지 왜 왔어? 아, 친구들이 다 보잖아. 진짜 쪽팔려! 아이! 아이, 친구들이 보면 어때서. 아, 이참에 리아 친구들 좀 보고 가야겠다. 아이, 얘들아, 너희가 리아 친구니? 왜 이러세요? 이모, 왜 이러세요?
자, 여기 준비물. 아, 알았으니까 빨리 가요. 아, 진짜 어우 쪽팔려. 알았어. 근데 엄마가 리아 친구들 좀 보면 안 될까? 아, 빨리 가요. 아, 김치 냄새 나요. 아, 진짜. 알겠어. 알겠다니까. 빨리 가요. 아, 우리 엄마냐고? 엄마 없어. 이모야, 이모. 그래, 가정부 같은 거야. 엄마가 학교에 간 게 그렇게 쪽팔린가? 하긴 내가 좀 초라한 모습이긴 하지. 평생을 아이들과 남편을 위해서만 살아와서 나 자신한테 신경 써줘 본 적이 없으니까. 내 옷에 김치 국물이 튄지도 몰랐고 옷 좀 갈아입고 갈걸. 리아가 내가 엄마라서 쪽팔린가 봐. 뭐야? 이제 비까지 쏟아지네. 빨리 집에 가야겠다. 일은 해도 끝이 없네. 이거 언제 다 한담? 오늘따라 비가 엄청 쏟아지네. 비 오네. 엄마 우산도 안 챙겨 가셨을 텐데 집에 잘 가셨을려나? 아까 엄마한테 말이 너무 심했나? 그래도 엄마가 나 생각해서 와주신 건데 집에 가면 엄마한테 미안하다고 말씀드려야겠다. 엄마 왔구나. 엄마 좋아. 나 오늘 포켓을 먹을래. 엄마한테 왜 전화를 안 받는 거야? 우선 없는데.